주의사항. 이 게임은 일부 폭력적인 표현 및 그로테스크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픽션입니다. 실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등장하는 단체, 인물 등은 모두 가상의 것입니다. 또한 플레이 후 플레이어 분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개인님 스티커 한 개 구매했습니다. 여자야 남자야,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 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 그녀는 나의 전부다. 신타로. 신타로. 신타로도 참, 볼에 별풍선이 붙었잖아. 하이쭈님 다섯 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신타로, 뭘 보는 거야, 바보. 어머. 신타로, 좋은 아침. 벌써 아침이야. 일어나. 신타로. 첫 부분부터 벌써 나 저러는 거야? 어라, 나 자고 있었나? 아, 불이 켜져 있네. 애 전등, 자동 점등 주제에 알아서 꺼지는 기능은 없는 거냐? 지금 몇 시지? 머리 아파. 기분이 왜 이상해? 왜 이러지? 별풍선을 받아서 그런 건가? 고맙습니다, HT님.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군.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병. 이게 숙취라는 녀석인가? 어지러워. 새벽 3시인가? 9시인데요? 어중간하게 일어났네. 일단 물이라도 마실까? 어라?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이런 밤중에. 거실에 있나? 쓰레기가 가득 차있다. 접시가 깨져있다. 빈병이다. 빈병이다. 뭐야 이거? 응? 꽃병이 깨져있다. 빈병. 다 비웠어? 대박이다. 금고가 있다. 잠겨있다. 금고가 있다. 잠겨있다. 옷이 걸려있다. 데스노트? 9시다. 바뀌다. 세이브는? 가능하네요.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겨있다. 잠겨있다. 오, 들어왔다. 쉬, 딱히 용문은 없다. 화장실. 잠겨있다. 아무것도 없네. 에? 피다. 없네. 진짜 어디 간 거야? 집안에서 미아라도 됐나? 우선 찾아보자. 고마! 아, 뭐야? 꽃병이 떨어졌잖아. 왜 떨어진 걸까? 최신 시스템을 탑재한 부엌이다. 딱히 배가 고프진 않다. 식기가 놓여 있다. 딱히 뭐 없는 것 같아. 관엽식물이다. 조금 시들어있다. 잠겨있다. 세이브. 여기 갈 필요는 없어. 뭐지?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잡동사니가 놓여있다. 화장실이 두 개나 있네. 우와, 1층이다. 2층까지 언제 가? 아, 2층이야. 이런 건가? 그녀를 찾아보자.
왜 떨어진 걸까? 이건 뭐지? 피? 나 설마 취해서 어딘가에 부딪혔나? 그녀가 어디 있을까? 여기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 그냥 자면 어때? 자는 건 어때? 잠겨 있다. 잠겨 있다. 응? 열리지 않아.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아, 그러고 보니 TV. TV? TV라면 여긴 없고 이쪽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거실의 열쇠를 얻었다. 이따, 내 생각이 맞았어. 그 방에 녀석이 있을까? 문까지 잠가둔 걸 봐선. 거실이 두 개나 있네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거실이! 두 번째 거실의 열쇠를 사용했다. 오. 당연히 잠겨놨으니까 여 안에 있을 리가 없지. 여기에도 없네. 그림이 걸려있다. 사전이나 참고서, 소설이나 만화. 와, 대박이다. 요거는? 이건 읽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꿈나라에 놀러갔다. 아이처럼 정말 들떠있었다. 귀여웠다. 이번엔 어디로 갈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어디라도 좋지만. 오늘은 회사에서 실수를 해버려서 그 녀석 울었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울지 마. 아,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을 거야. 오늘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러 갔다. 저 녀석은 뭘 입어도 어울린단 말이지. 하지만 노출이 많은 옷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추운 계절이 시작되니까. 이상하다. 방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 전기가 나갔나? 오늘은 기념일! 바로 두 사람이 만난 기념일. 나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기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케이크부터 준비하자. 선물은 뭘로 할까? 기뻐해 주겠지? 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긴 안 열렸었는데. 없나? 옷이 들어있다. 다이얼식 자물쇠가 걸려있다.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 지금은 텔레비전을 볼 상황이 아니다. 혹시 신타로? 틀린 것 같아. 키키키. 기념일? 혹시 기념일을 다시 한번 봐봐야 되나? 이건 읽어보죠. 9월 21일, 10월 7일, 11월 15일,
12월 23일 1월 15일 1월 15일 1월 15일 1월 15일 1월 15일 열렸다! 우와 대박 반지 어? 반지 나한테 주는 거야? 기뻐 고마워 신타령 반지 같은 걸 받아본 건 처음이야 저기 저 남자랑은 별로 사귀어본 적은 없어서 그게 나 신타로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해 여긴 갈 필요 없어 어? 저기 있다 된 거야 대체 옆에 메모가 붙어있다 이 금고의 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져선 안 된다 그러므로 암호로 표시해두겠다 읽으시겠습니까? What the fuck? What's up? 이게 뭐야? TIYSNBNZAEXOWF 신 TTTT가 없는데 어 저기 있네 신타 R R이 없는데 뭐지? 티가 두 개인가? 알인가? 뭔 뜻일까? 신타로를 영어로 하면은 알이 있다고요? 어디가 알이 있는 거지? 저건 N인데 I 위에 R? 저거 Y 아니에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누전 차단기인가? 분명 차단기는 현관 근처 방에 있었지 그렇지만 이래서야 한치 앞도 안 보이잖아 복도 선반에 손전등이 있었을 텐데 안 보여 헐 대박 여기가 아니라 복도 쪽이니까 여긴가? 역시 있었어 오 무서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응? 욕실에서 난 건가? 딱히 용문 없다.
응? 없는데? 어, 여긴가? 우와, 물소리가 나네. 수건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세탁기다. 쓰레기가 가득 차있다. 뭐야, 물이 더러워. 더럽다니. 빨갛게 고여있잖아 뭔가가. 기분 나빠. 흘려보내자. 뭐였지? 빨리 누정 차단기를 고치자. 대박 진심.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소리 안 깼나? 많이 마시긴 했지. 와 대박. 누전 차단기를 올렸다. 안 눌렀다고요? 진심 대박이다. 강심장이네. 여기 갈 필요 없다고? 왜? 메모. 메모. 메모다. 에? 이 메모 뭐지? 혹시 혹시 아까 준 메모랑. 오. 신. 다. 아닌데. 뭐야 이게? SIX. 6. 10. 1. 10, 6, 1. 10, 6, 1. 뭐야, 6일이야. 16? 낚였다. 열렸다. 2층 양실에 열쇠를 얻었다. 2층 양실은 뭐지? 어, 여기다. 우와, 뭐지? 앨범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다. 앨범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다. 사진이 버려져 있다. 사진. 사진. 앨범이 아무렇게나. 사진이 버려져 있다. 앨범. 어? 여름 축제 때 사진이네? 저기 신타령 솜사탕 뭐 안 먹을래?
아, 빙수도 버리긴 아깝지만. 신태로는 어떻게 할래? 잠깐만 있어봐. 얼굴에 뭔가 붙은 것 같은데? 이상해, 신태로. 끝. 사진들이 들어있다.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사진더미에 뭔가 끼어있다. 아, 열쇠. 2층 큰 방의 열쇠를 얻었다. 나나나나나. 2층 큰 방 여긴가? 이거 아니네. 어? 미치. 뭐야 이 고약한 냄새는. 기분 나빠. 토할 것 같아. 게다가 여긴 또 왜 전기가 나간 거야? 어,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건 피? 닝겐님 열두개 고맙습니다. 의류 여성 에? 쓰레기 봉투. 어, 잠깐만. 기억났어. 그녀는 내가 술에 취했을 때 그녀는 내가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경 도쿄 주택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사지와 머리가 절단된 채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카미타니 링고씨, 죽은 지 열흘 정도 지났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거하던 무직의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이름은 스즈세이 신타로입니다. 자택 앞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하여 불신 고문하였습니다. 손에 피 같은 것이 묻어있어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자 사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미타니 씨는 몇 주 전부터 행방이 불분명해져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개월 전부터 스토커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과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일과 이번 사건의 관련성을 알아내어 용의자 신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에? 그녀는 나의 전부야. 엔드원 망상. 이게 엔딩 원? 그렇다면 엔딩 2를 봐야겠지. 여기서부터 세이브. 아, 이거 다 봐야 되는구나. 사진이 버려져 있다. 앨범이 아무렇지 않게 있다. 사진이 버려져 있다. 사진이 버려져 있다. 앨범이 아무렇게나. 여름 축제 때 사진에. 저기 신태로. 아, 빙수도 버리긴 아깝지만 신태로는 어떻게 할래?
잠깐만 있어봐. 이상이 신타로. 사진들이 들어있다. 보시겠습니까? 네. 헐, 이거. 헐, 이거. 옷 갈아입는 모습을, 아이고, 사진을 찍어놨구만. 헐, 대박. 이게 뭐지? 헐, 대박. 아이, 대사를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래. 나 뭐하고 있던 거야? 술에 취해서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잖아. 녀석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거였어. 괜히 혼자 초조했네. 일단 목욕이라도 하면서 술이나 깨야지. 아, 먼저 청소부터 해야 하나? 엔드 투 비밀.